성공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사람, 하루 24시간 늘 도전하는 삶을 사는 이아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녀는 현재 애터미의 진정한 성공자인 오토 판매사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정생활만 많이 했고 사회생활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제품을 내가 써보고 좋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어떻게 일을 할까 고심하고 있을 때 회장님께서 네, 아무렇게나 해, 아무렇게나 해. 제품 15,000원짜리 아이크림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 하는 말씀에 아 제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서 정말 아무렇게나 했습니다. 성남 모란 땅에서. 이아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곧 도착할 파트너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지금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우리 파트너님들 기분 좋게 일하시라고 제가 청소하는 거예요. 집도 지저분하면 정신이 산란하잖아요. 팀원들과 함께하는 아침 조회와 미팅은 새로운 오늘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든든한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애터미를 만난 계기도 일을 시작하게 된 결심도 다 다르지만 함께 걷는 이 길이 성공의 길임을 잘 알기에 어느덧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신제품인데요. 우리가 써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써보는 거예요. 좋은가 어떤가 냄새도 맡아보고 피부에 뭐 나나 안 나나 보기도 하고 했을 때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추천도 할 수 있죠. 아우 시원하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 시간대를 짜임새 있게 짜서 일하는 거와 그냥 하는 것은 그 많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짜서 하니까 이렇게 규모 있게 일이 되어지고 또 제 파트너님들한테도 이것을 복제할 수 있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파트너님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우 좋고 더더욱 이것을 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일 그 제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죠? 이따 또 내가 통화 드릴게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네. 그녀는 그저 살림만 하던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처음 소개받고도 망설였던 1년.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해 지레 겁을 먹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보자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죽기 살기로 덤볐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름 앞에 붙은 애터미가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 저는 새로운 고객 만나러 가는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쇼핑백이 아니네요. 아, 네. 애터미 쇼핑백을 가져가면 처음 만나는 고객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저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택했어요. 네, 이렇게 건강식품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다가 제가 비타민C 하나 이렇게 주면 굳어있던 얼굴들이 활짝 펴지면서 저하고 금방 친해지거든요. 저만의 노하우예요. 오늘은 또 어떤 고객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네, 지금 고객님한테 제품 체험 좀 시켜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아유, 지금이니까 이렇게 차 가지고 편하게 가죠. 제가 초창기 한 1, 2년 정도는요. 양손에 제품을 킥킥 들고 다니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던 고객이지만 애터미의 우수한 제품력을 알고는 그녀를 먼저 찾기도 합니다. 어우, 요즘 피부도 날로날로 좋아지네요. 일종을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고. 네. 써보니까 어때요? 끈적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네. 보습력도 좋죠. 네, 네. 밤에 저는 바르지 못하는데 끈적해서 바르지 못하는데 끈적이지가 않아서. 한번 발라보세요.
저는 지금 항상 물을 만지니까 예. 이런 잡티 같은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예. 것도 조금 개선이 예. 될까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예.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제가 악건성인데 이걸 써보니까 뭐 정말 저는 좀 육적으로 약간 부족하거든요. 악건성이라. 이걸 써보니까 좋아서 다른 분들도 많이 지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요즘 가을철이고 해서 어게인 세럼으로 제가 먼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다른 고객분들한테 어게인 세럼을 이렇게 발라주고 향도 맡아보게 하면 다들 좋아하고 있고요.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모임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먹여드리고 해보면 그분들이 웬만큼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없어도 저희 센터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언제 오실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쉬니까 일요일 날 한번 갈까요? 아, 그래, 일요일 네. 날 한 네. 3시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때 네. 꼭 오세요. 네. 저 그럼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3시 꼭 아시는 거죠? 네. 네, 꼭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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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네, 편하게 네, 차 마시러 와라. 네, 마사지 해줄게 와라. 이렇게 하면 네, 고객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방처럼. 하루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만나세요? 예, 초창기는 한 10명 정도 만났고요. 지금은 좀 디테일하게 네, 한 5명 정도를 좀 이렇게 더 친하게 네, 만나고 있어요. 예. 네. 거절 당할 것도 많으시죠? 예, 많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기가 많이 나서, 더 하려고 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거절 당할 때 눈물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에는 눈물이 맺히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추억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절하는 사람들 없어요. 노하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세상에 처음부터 쉬운 일이 있을까요? 고객들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거절을 당할 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러 다녔고 같은 성공을 꿈꾸는 파트너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눈물 흘린 길을 꾹꾹 눌러밟으며 성공이란 목표를 가슴에 품고 그녀는 오늘도 진심을 다해 고객을 만납니다. 이게 저희 하이매출인데요.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구매하지 않아도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는 게 신기해요. 여기 영어로 된 글씨들 보세요. 이름인데요. 제가 싱가포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매출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아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파트너. 사업 설명 등 강의에는 자신이 없어 하는 그녀에게 강종영 파트너는 사막에서 찾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마음을 딱 먹은 다음에 저희 센터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세히 다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거지만 회장님 말씀처럼 아무렇게나 하라니까 진짜 아무렇게나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으니까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동영상도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하고 스폰서 사장님이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 생각하면 저는 그걸 제가 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회장님 강의 중에 아무렇게나 하면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답답한 사람이 한다. 딱 저희는 진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 정말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많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되니까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 모든 부분은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그다음에 깊은 상담도 얘기도 해주고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저희 또 이하은 사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사업을 좀 이성적으로 좀 많이 이 사업적인 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이하은 사장님께서는 가슴으로 또 그분들을 많이 안아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좀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있어서 다 해줄 수 있다 하면 그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전혀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스폰서님들이 예 하고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예 하고 그냥 하나하나 세미나 가자면 가자 갔고 또 뭐 라인 미팅에 오라면 왔고 원데이 가자면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웠던 그 문턱이 이렇게 어느 때 제가 한 1년 지나니까 조금 할 수 있겠구나. 저보다 더 훌륭한 파트너님이 나와서 제가 또 도움을 받은 게 많아요. 또 특별히 또 남자 파트너님이라서 사업을 했던 분이라 제가 보지 못한 걸 보고 말했고 제가 혼자 하는 사업이라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저희 파트너님이 해주시고 우리 파트너님이 못하시는 부분을 제가 해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제가 강의를 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님은 강의를 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또 제 다른 또 제가 못하는 것을 저의 수많은 파트너님들이 골고루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애터미는 내가 못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재심 압력에서 하는 거 정말 이거 맞구나. 이렇게 새삼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엄청 엄청 가슴으로 느껴와요. 네. 그녀의 경험기를 통해 오늘도 오토 판매사를 도전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용기와 응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